자,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금년에 많이 좀 바빠서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페라고늄 농장에서 늦은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은 올 들어서 최강 한파인데 농장에서 지금 재란님이 한창입니다. 저도 이 정도일지는 사실 몰랐는데요. 말 그대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꽃이 너무 탐스럽고 이쁩니다. 아, 마음 같아서는 다 가져가고 싶은데, 아, 지금 보니까 농장 사장님이 곧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제라늄,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뭐 보이는 것마다 모두가 다 튼실하고 탐나고 좋습니다. 농장만 오면 신이 납니다. 모든 걸다 얻은 그런 느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근처 농장에 한번 가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색상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요거 샤이모는 약간 주황이면서 노란색이 섞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네요. 제라늄은 자꾸 색상도 많이 나오고 또 변화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생각보다 좀큰 아이죠. 이거는 격고지고요. 로사린다라고 해서 서바이버 아이돌 로사린다. 그냥 서바이버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격고이기 때문에 좋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비 제라늄인데, 아, 요즘엔 뭐 착상도 좋고 아주 그냥 꽃도 너무 좋아요. 저도 올 적마다 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편입니다. 아, 늘어지니까 또 아이비제라늄은 또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주로 이제 출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또 판매할 때 굉장히 좋고요. 요 색상도 얼마나 이쁩니까? 요거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그죠? 너무 이뻐서요. 또, 농장에 오면 뭐 규모나 수량이 압도돼서 그냥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냥. 입이 찢어지고, 입이 귓가에 뭐 가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또 색상이면 풍성하면 눈을 한 곳에 어디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툭 치면 톡하고 부러질 것 같은 또 아이비 제라늄. 아, 요것도 참 이쁩니다. 종류도 많고 약간 요건 뭐 초콜릿색이 약간 들어간 어쩜 이런 색상이 나오는지 참 대단합니다. 식물의 세계도 대단하고 이걸 만든 사람도 또 대단하고요. 미시즈블락 여러분도 많이 키우고 계시죠? 아, 또 근처에서 많이 볼수 있고 참 좋은 페라고늄 제라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은 그런 제라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캐러멜 레드라 그래서 꽃도 굉장히 주황색까지 피해서 같이 피면 굉장히 앙증맞아요. 너무 이뻐요. 또 제라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절로 부릅니다. 물론 꽃을 좋아하는 모든 가드너분들은 제라늄 빼고 다른 꽃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라늄은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고 연중꽃을 피우는 꽃이기 때문에 기분이 짱입니다. 짱. 아주 좋은 꽃이죠. 아, 여기는 흰색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근처 꽃가게나 화원 그런 데 가시면 아마 곧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농장에서 또 출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그런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농장입니다. 자꾸 그러게 되네요. 이거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여기 있는 거다한반 정도는 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 요즘에 또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려주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누르신 분들은 안 눌러도 되고요.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꾸 누르면 또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라늄 농장에서 야생TV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